그 기독교 성경은요, 이 철학적 분석, 그게 이제 신학이건 철학이건 엄청난 분석 토대에 기반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현학적인 학문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실천 철학이에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해보고, 이해해보고, 실험해보고,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 알아낼 수 있는 걸 실천 철학서로 써놓은 거예요. 그 히랍 철학식의 어떤 이론 철학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논어맹자처럼 실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철학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체험을 통해 끝없이 연구해야 할 대상인데, 우리가 논어나 맹자는 그렇게 대하는데, 바울의 글을, 이제 바울만 제가 특별히 예로 들었습니다만, 신앙으로 접근해 버리신다.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논어를 여러분이 신앙으로 접근하신다.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공자왈 하기 시습지요. 막, 공자가 배우라고 했지. 그럼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신앙화 하는 거예요. 공자님은 참 이런 위대한 분이셔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자. 성령이 다 해주실 거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장치들이 만나면 신앙화가 되는데, 이게 바울도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말을 해요. 요즘 쉬는 시간에 가볍게 얘기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얘기가 너무 커졌어요. 적당히 멈추고 끊어야 될것 같아요. 바울이 의도한 겁니다. 그 내용도 제가 성령과 구원해서 해드릴게요. 근데 바울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젖이라고 그래요. 젖. 밥 먹기 전 단계예요. 젖. 신앙을 통해 퍼뜨리는 단계가요. 아이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때 젖을 먼저 먹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논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가 설명. 그리고 그런데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는 나는 지혜를 논한다. 성숙한 성령의 지혜를 논한다. 철학적 지혜를 논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세속의 철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철학.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방편인 거예요, 바울의. 전형적인 방편인 거예요. 바울 보살의 방편인데 거기 걸려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2000년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바울이 쓴 방편은 맞아요. 그런데 그건 거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젖먹이 단계 아이에서 아이 때 해당되는 거예요. 신앙, 믿음으로 치면. 믿음이 이제 약해서 걸음마도 못할 단계, 단단한 걸 씹을 수도 없는 단계의 아이들 수준, 이렇게 묘사된 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바울도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상황에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상황 진단입니다. 지금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드릴 겁니다. 제 유튜브 강의에 뭐 답은 있어요. 뭐 저는 비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안이 있고 전 답이 있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시면서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이해해 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안 가실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더더 자명해지려고 노력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식으로 더더더 믿음이 커지고 더더더 영광스러워지게 여러분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왜?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힘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시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양심이 역사를 해낼 거예요. 그 방향만 틀면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처럼 되자. 우리 인간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코스프레밖에 안 돼요. 바리새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가능하다고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그 에고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보고 제가 장담하는 겁니다. 건드리면 터져 나올 그 성령의 그 은사가 내면에 듬뿍듬뿍 이미 그 나한테 다 내려와 있는데, 부여돼 있는데, 이걸 꺼내 쓰실 수 있어야만 된다. 당시 예수님 제자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제자 때는 3년, 지금 기록에 의하면 3년 정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너 어디 잡혀가도 너네들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래요. 성령이 너 안에서 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내려왔다는 얘기도 몇번 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하지 마. 이미 그대들 안에 있어. 자, 또이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보내요. 귀신 쫓고 병 고쳐주라고 전도를 보내. 그 성령의 힘으로 고치는 거지, 그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혼이 어떻게 해요? 마귀의 힘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마귀 쫓고 다니라고 전도 여행을 아예 보내요. 실습 보내요. 요즘 같으면 이제 교생 실습이죠. 사도 실습을 보내요. 그랬던 양반이
성령을 마지막에 또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끝에 가면 성령을 처음 줄 것처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너네 아직 성령 못 받았어. 나 죽은 뒤에 성령이 올 거야. 임할 거야. 그때 너희가 이제 전도하고 다녀. 그전엔 다니지 마. 근데 이미 실습까지 마친 양반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생전에 실습하시던 분들이에요. 성령을 아예 모르면 말이 되나요? 또 병 못 고칠 때 제자들이 병 고치라고 보냈는데 성령의 힘으로 못 고쳐서 오니까 예수님이 니네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 하면서 고쳐주시면서 믿음을 키우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성령과의 합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고요. 즉 뭐냐?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후반부 가면 성령을 나중에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처럼 묘사하는데 그게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글을 좀 쓴 게 각주예요. 각주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계일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이 확고하게 드러나 있으면 이런 말 안 했겠죠. 이제 그 성령 받아라 뭐 이런 얘기 따로 안 했겠죠. 돌아댕기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전념해. 즉 명상에 전념해, 묵상에 전념해 이런 말 안 했겠죠. 이미 성령이 확고하게 제자들 마음 혼 안에 안착했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 건데 체험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체험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안수도 주고 하라고 한 거거든요. 병도 고쳐주라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공언은 안 해요. 나중에 나 죽고 난 뒤에 성령 세례 받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데 저는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문장들이요. 분명히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지냈는데 성령 제자들마다 또 영적 레벨이 다양하겠지만 그 제자들이 아무리 영성이 떨어져도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성령 못 만나고 예수님 안 믿고 의심만 계속하고 있었을 리는 없거든요. 믿으니까 집 나와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성령을 체험했다고 봐야 맞아요. 그 문장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요. 요한복음이 대놓고 니네는 성령 세례 못 받았어. 나중에 나 죽은 뒤에 보내줄게 얘기하는 복음인데도 거기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제자들한테 뭐라고 표현한 거죠? 너네는 목욕을 이미 했다 그래요. 즉 세례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사실은 세례를 받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그대들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다. 유다죠. 유다. 유다 빼고 니네. 유다 빼고는 니네 다 한번 목욕한 거야.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게 세례인데 목욕까지 했대요. 씻어냈대요. 그러니까 정화됐대요. 너네는 정화된 존재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정화를 합니까? 그렇죠? 그 부분 감안하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자 이걸 근거로 이제 제 주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였다. 자 그런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제대로 안착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성령이 확고하게 드러난 것을 칭의 그럽니다. 이게 칭할 칭자예요. 의롭다. 그럼 여기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고 말하심, 의롭다고 선언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면 의롭다고 선언됨이라는 건 뭡니까? 무죄, 이게 의롭다가 무죄고요. 칭하다가 선언이에요. 무죄 선언을, 무죄 선언.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소속이 아닙니다 하고 무죄 선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죄 선언이 반대가 유죄 선언이겠죠. 원죄.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칭의는요. 원죄가 사라졌다. 원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갈라놓는 게 원죄인데 마귀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발생한 원죄. 근데 이 원죄가 없다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다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 원죄 소멸인 거 아시겠어요? 믿음을 통해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과 합의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시면 그 순간만큼은 원죄가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벽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때 원죄가 소멸됐다고 생각하는데 원죄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되 조심해서 써야 돼요. 왜? 그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욕심 부리고 있거든요. 다시 마귀 소속에 가 있다고요, 이미.
이게 무죄 선언 맞냐는 거죠. 자, 여기서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은 이미 무죄 선언이 됐으면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욕심 부리고 살아도 내 안에 성령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이 내 홈까지 찾아와서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찰나 기도를 통해서 합일감을 느꼈고 그 뒤로는 내가 막 산다 하더라도 오신 성령이 어디 가셨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실 거다. 즉 내가 막 살아도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죠. 요런 인간적,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적 지혜예요. 꼼수를 엄청 부립니다.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성령은 원래 내려와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영이 원래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육에만 빠져 살아요. 육보다 강력하게 성령이 드러나는, 영이 드러나는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다시 육에 끌려가요. 똑같아요. 처지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잠깐 한번 빛 비쳤다고 내가 모든 걸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 원죄가 작용을 못한 거죠. 원죄 소멸이란 말을 우리가 쓸 때 조심해서 써야 된다. 1초 소멸이에요. 1초 소멸. 2초 소멸. 3초 소멸. 점점 늘어나요. 성령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제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소속이 되고 마귀 소속이 안 되는 건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바울마저도 마귀에 끌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경지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한테 끝없이 유혹당하고 있다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 게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 강림이 돼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건 사실은 자 혼 안에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의 뿌리로서 성령이죠. 차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혼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은 혼보다 고차원적 존재인데 혼의 뿌리가 되니까 혼의 내면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뿐이에요. 즉 혼 안에 꼭 있는 게 아니라 혼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혼 안팎에 있는 거예요. 혼과 다른 차원인데 혼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 차원이 영이거든요. 그 안팎이 다 사실은 이 영의 바다에 있는 파도가 혼인 거죠. 사실은 더 고차원이니까 영이. 그 고차원적 존재가 우리의 뿌리가 돼주고 있어요. 이미 내가 울고 웃고 떠들고 하려면 영이라는 차원이 받쳐줘야 돼요. 더 고차원적으로 감싸고 있어요. 안팎으로. 그래서 우리가 혼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안에서 내면에서 자각하는 느낌이 들건 밖에서 강림하는 느낌이 들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영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영이 혼한테 빛을 비추면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가 뭐 이런 표현들은 그런 어떤 그 어떤 부분적 진리인 거죠. 사실은 우리 원래 성령 안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각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제부터 혼이. 자, 이게 성령 강림의 핵심이라고 봤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했었어요. 귀신도 쫓고. 그런데 이게 1초 하면 끝나고 2초 하면 끝나고 2단계였다는 거죠. 제대로 성령이 안착을 못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제자들은 확고하게 움직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를 가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버텨요. 내면의 성령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생겨요. 그거는 성령이 이제 자리 잡은 거죠. 그 정도 해야 칭의예요. 이게 다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 의로워진 거 말고 확고하게 의로워지려면 내면의 성령이, 즉 사도바울식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성령의 불이 내면에서 꺼지면 안 돼요. 꺼지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 소속에 가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교회 성령 체험도 못하고 심지어 교회 가서 세례 받으면 나는 무죄 선언이 됐다고 믿는 분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은 왜 우리가 다 무시하나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한 인간이 변하려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감사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선과 악을 정확하게, 즉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에 맞는 거 안 맞는 게 선과 악입니다. 말씀에 맞는 거, 말씀에 안 맞는 거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요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유치한 신앙이라는 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믿고 있는 단계예요. 신앙. 그리스도가 날 도와주러 오셨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단계예요. 그 믿음은 자,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믿음으로써 성령을 만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도 진리가 들어있지만 약간 부풀려져 있단 말이에요. 방편용이니까. 그것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그 믿음을 통해 유도하는 거는 성령과의 만남 주선이. 그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래서 만나고 나면 성령 안에서 진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성령과 합일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성령과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커져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믿음을 키워가라 그러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더 하고 있대요. 충성서약을 계속 더 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벌써 내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하거든요, 내면이. 내면에서 확신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불안한데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다 계속. 예수님한테 마음을 향하고 있는 믿음의 단계고 성령과 만남에서 오는 믿음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인간적인 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염된 믿음입니다. 이제 가짜 믿음이란 말까지 썼는데 믿음은 믿음이냐? 그 믿음이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인도해줘요. 유용한 믿음입니다. 가짜라는 건 더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 돼서 오는, 거기서 오는 이 평안에 근거한 믿음. 이 하나님이 평안과 진리를 대줘요. 대주니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얼마나 가느냐? 그게 짧습니다, 처음엔. 짧다, 길다가 그 안에 살게 돼요. 즉, 사도들도 처음엔 짧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제대로 된 세례가 아니라고 본 거죠. 나 죽은 뒤에 제대로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 뒤에 돌아다녀. 그래야 어디 가서도 성령 안에서 말하고 전도할 수 있게 돼. 예수님 관점 확실해요.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말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은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 그러면 인간의 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기다려라고 합니다. 성령을 확실히 만날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 그게 아직 성화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층위 단계의 이야기예요. 층위 다음이 뭐죠? 성화. 성화는 뭘까요? 자, 층위는 영이 포인트예요. 성령이 내 혼 안에 확실하게 안착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층위는 의로운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죄 없는 자녀가 되는 거는 성령이 내 혼에 임하시면요. 내 혼이 이제 육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육이 마귀는 아닌데요. 이 육욕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 육신의 욕망에 취약한 마귀의 종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영의 종이 될 기본이 갖춰져서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는 칭의로 됩니다만 진짜 의로운 자녀가 되려면 이 혼이 영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거는 습관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붙이는 게 성화라고 하고 이거는 성을 어떤 의미냐면 거룩함의 의미예요. 거룩한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의로운 자녀에서 사실은 거룩한 자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의로움이 더 커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자녀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려면 의로운 자녀는 여러분이 아직 뭘 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냥 여러분한테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성령을 부어준 거죠.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성령은. 내가 그냥 기도만 했다고, 믿었다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여러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필요해요. 이 노력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돼요, 성화는. 여러분 혼을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감정적 습관도 바꿔야 돼요. 오감의 습관도 바꿔야 돼요. 생각의 습관도 바꿔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요 부분이 이제, 이게 거룩한 자녀가 된 거고 거룩한 자녀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가 돼야 여러분 자 기독교는 이때 천국에 들어갈 티켓이 나와요. 티켓이 나옵니다. 거룩한 자녀 단계에서. 의로운 자녀 단계에서는 티켓 얘기가 안 나와요.
거룩한 자녀가 돼야 티켓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 즉 칭의는 이제 열매가 맺힌 거고, 열매로 얘기하면 성화는 열매가 익은 거예요. 익어가는 과정이고, 이제 천국 티켓이 나왔다는 건 성화를 통해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익은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익으면 여기가 이제 여기에 영광스러운 단계라는 게, 영화의 부귀 영화에서 영화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단계가 와요. 영화를 누리는 단계가. 그게 이제 영화가 천국 이제 입성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육체가 포인트입니다. 영적 육체를까지 생겼다는 거. 자, 칭의는 성령만 강림하면 돼요. 영 차원의 얘기예요. 영만은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 강림이 포인트입니다. 영이 포인트예요. 성화는 혼의 변화가 포인트입니다. 영화는요, 육체, 이 썩어 죽어질 육체 말고, 아까 달걀 껍질을 육체라고 했으면 달걀 껍질은 깨지는 건데, 그 안에 에너지체가 있어서, 막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의 영적인 몸을 삼아서 천국에서 혈육이 아닌 그 에너지의 몸으로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영화입니다. 요게 신약의 뼈대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영화라고 해서 예수님 경지는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입성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하나 더 보탠다면, 천주교에서 주로 쓰시는데 그리스도 경지에 이르는 완덕, 덕의 완성 단계까지. 이게 결국 이 덕의 완성은 뭐냐면요, 칭의도 완덕까지 가야 완성돼요. 칭의도 계속됩니다. 점점 의로워지잖아요. 성화도 거룩해지는 것도 완덕에 가서 완성이 돼요. 영광도 완덕에 가야 그리스도 경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과 또 다르잖아요. 더 높은 영광이죠. 영광도 점점 커집니다. 의로움도 점점 커집니다. 거룩함도 점점 커져가. 아시겠죠? 요런 게 이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측면이에요. 칭의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난 재벌집 아들이에요. 근데 그 경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재벌 어떤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경영 수업 받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영광은 이제 취임하는 거죠. 같이 다스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식으로 똑같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이제 영화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을 관통하는데, 신약을 많이 보세요. 구약 많이 보지 마시고. 신약은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지혜로 자극받아서 사도들이 같이 불타올라서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 신약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사도들 간의 분명히 영적 레벨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읽어내시는 게 말씀 이해의 핵심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이 구약은요, 잡다한 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잡스러운 것도 너무 많으니까, 신약은 엑기스만 뽑아놓은 거니까, 구약의 엑기스 다 뽑은 뒤에 더 레벨, 버전업 한 게 지금 신약이에요. 그거를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 논어맹자 보듯이 신약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 천국 갈 수, 내가 이미 천국에 살고 있고 이대로 살면 그게 천국이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구나 하는 거 다 확신적으로 아실 수 있는 그 힘이 성경에 다 정보가, 영적 정보가 그득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다 읽어봤거든요. 뭐 몇 번째 읽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읽으니까 더 밑줄 쳐가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릴지 막 미리 제가 도표도 그려놓고 다 해놨는데, 제 성경이 좀 너덜너덜해지게 해놨는데, 그거 보면서 더 느낀 게, 이거는 어떤 기독교에 매여 있을 그 경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동서양 모든 고전 전문가로서 제가 그 고전은 종교를 초월해서 다 읽어야 할 그런 고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비결이 써 있는 책인데 안 읽으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마귀의 자녀, 혈육의 자녀로 살다갈 수는 없잖아요. 레벨업 하고 싶으시면 성경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같아요. 다 다른 성인들 말씀이라. 그래서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미리 좀 사전 설명이 좀 길었는데 각주 하나를 지금 못 넘어갔네요, 아직. 자, 무섭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평안과 진리 안에서 끊어짐없이 함께하는 온전한 세례는 아니었던 거예요. 즉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진리의 말씀, 진리 그러면 말씀이 항상 같이 떠오르셔야 돼요.
길어서 진리라고만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요. 이게 이제 칭의 단계를 지나 성화 단계로 나아갔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랬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체험은 했지만 좀 원만하지 못한 단계, 안주하지는 못하는 단계, 성령 안에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데요. 오순절의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째, 제자들이 확고하게 성령을 이제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그 사건이 그것만이 아닌 게요. 예수님이 생전부터, 아니 그 생전이 아니네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받을 성령 사건, 오순절 사건이 올 거야 하는 걸 미리 암시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되게 나름 기대한 이벤트입니다, 이게.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예수님도 원래 부활체를 얻으셨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부활체 보여줍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던 옷이 아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자, 부활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준비한 이벤트가 뭐죠? 십자가 처형 당하고 사흘 후에 부활하는 거.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성령 강림도 그래요. 그냥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아서는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저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하려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좀 있으면 그럴 때가 올 거야, 성령 내려올 때가 있어 라고 미리 이벤트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의 의미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게 또 큽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이제 성령이 확고해지고 밖으로는 그 왜 방언을 했을까요? 성령 강림 때 다들 방언을 해요. 그건 남 보여주려는 겁니다. 남 보여주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기하게 생각한 일이었던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줄 어떤 그런 거죠. 여기요. 확실한 신통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 나라 말을 모르는데 갑자기 방언이라는 게 지방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지방, 다른 지역의 언어를 한 거예요. 그럼 놀라죠. 저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하지? 하게 거기 모여 있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듣고 놀랄 만하게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되게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방언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보여주기 좋은 게. 예언 이런 건 지겹죠. 너 그러다 죽어 이런 거는 별로 안 하다는데 신통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한다. 이거 완전 신기한 거 아닙니까? 또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마침 그 지역에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를. 탁 터진 겁니다. 여러 지역 사람도 없어도 안 돼요. 막 영어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도 영어를 모르면요. 영어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 조건이 갖춰질 때 일어난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탁.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있구나 하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쫙 알립니다. 공식으로. 절대 골방에서 한 게 아니에요. 쫙 알려버린 거예요. 기도는 골방에서 했는데 성령 강림한 거를 사람들한테 만천하에 알린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좀 계획하에 일어난 어떤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그 신약을 보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되게 신경 쓰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부활도 아무튼 사람들 앞에서 죽어서 부활했다는 걸 알리려고 했고, 이미 부활하셨지만, 성령도 이미 제자들은 어느 정도 체험은 했지만 확고한 체험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때 가면 확고히 체험해서 방언 정도 해줘. 그래야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돼. 그때부터 교세가 확 확장됩니다. 크리스천. 그때 성령 세례 받는 걸 본 사람들은 이제 가입했다고요. 바로 회비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몇천 명씩 바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하고 공동소유 재산을 다 여러분 바치고 같이 나눠 쓰고 그게 이제 요즘하고는 좀 안 맞는 게 그때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실 때 분위기가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소유 공동생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곧 천국이 온다고 생각해서 이제 지상의 살림을 좀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당시 신자들은.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누구 글을 봐도 베드로의 글을 봐도 다 곧 온다고 믿고 있어요. 신약은. 근데 그런 지가 2000년 지났죠.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생전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긴장감을 주셨어요. 너도 갈 수도 있어 하는 식으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죽기 전에 올 수도 있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서 이 말을 하세요. 땅끝까지 다 전도된 뒤에 올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얘가 탄 거예요. 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오시게 하려면. 그래서 목숨 걸고 전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좀 지나니까 이제야 겨우 땅끝까지 다 전도됐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이 더 맞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되게 긴장감을 엄청 줍니다. 방편력이 대단하신 분. 절대 안 깨어있지 못하게. 혹시 오늘 밤일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주고 가셨어요. 제자들한테. 오늘 밤일 수도 있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긴장돼서 그 출동 준비 상태로 지금 바로 천국 갈 수 있게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좀 어떤 사이비교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예수님이 워낙 긴장감을 주고 가셨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가셨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사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신자들은.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성령 안에 오롯이 안주하게 되어 믿음이 확고해졌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즉 기쁨과 감사 안에 다 연결되죠. 평안이 기쁨이고 사실은 그리고 그 평안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죠. 그 평안의 마음이 와야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칭의가 오늘도 열매를 맺은 단계입니다. 칭의도 시작은요. 성령 체험. 한번 체험도 칭의의 시작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칭의가 어느 정도 완결이 됐다는 게 열매를 맺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진리의 말씀에 안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성화로 나아가게 돼요. 성화는 뭐라고요?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라 칭의 때 맺었던 열매가 익은 존재를 말해요. 열매가 익어야 돼요. 지금 설 익었어요. 지금 칭의는. 익는다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에 안주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걸 구분하세요. 성령에 안주하면 칭의고요. 진리에 안주하면요? 성화입니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성화 단계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안주하겠다는 것은 칭의고요. 근데 연결은 돼 있죠. 연결은 돼 있지만 구분은 해보자고요. 실제로요. 사도 바울도 성령 체험하고 어떻게 됐죠? 3년간 다메섹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랑 야고보를 만납니다. 3년간 성령 체험이 도노라면 보림 공부를 3년 해요. 바울도 3년간 자기가 배웠던 모든 바리새파 철학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 안에서 녹여내는 작업을 3년 하고 나갑니다. 쉽지 않죠? 아니 이 도가 선명하고 공부법도 분명한데 지금 그 예수님 학당에서 각 교회를 말합니다. 그 학당에서 천주교건 기독교건 이런 공부를 분명히 안 하면요. 이거 아닌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뭐 따로 하나 이단 사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왜 안 하지라는 게 제 의문입니다. 왜 써 있는 대로 안 하지? 왜 선배들의 말을,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왜 자꾸 보태지? 사도들과 예수님 말이 분명한데 이 말과 충돌나면 믿음의 선배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이 말과 충돌이 나면. 그게 이런 경우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아무리 성령 체험성에서 뭐라고 하더라도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성령 체험에서 나온 말씀하고 다르면 그분들을 내면에 있는 성령에서 나온 말씀하고 다르면 의심해야죠. 그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하나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